안녕하십니까. 수조사이로 이동원입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추워서 밤에는 난로를 켜고 날씨를 했는데, 또 지금은 정반대로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은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 오늘은 계곡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한창 이제 모내기 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빼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저수지는 굉장히 깊은 계곡지인데 물이 빠지면서 낚시가 조금 더 이루어지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여기는 뭐 배사라든지 블루길이 같이 공생하는 그런 저수지고, 지금 제가 이제 상류에 수문나무, 나무 쪽 밑으로 해서 드론 부부들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부부들이 나오실지 자들 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배수를 시작한 저수지다. 배수기에 오히려 포인트가 드러나며 낚시가 가능해지는 특별한 곳인데, 이곳은 터가 센 만큼 해물터로도 유명한 저수지다. 이곳이 워낙 계곡지고 수심이 깊다 보니까 물 빠진 최상류에서도 지금 수심이 수문나무 쪽에 1m 50, 정면으로 치면은 그 2m 이상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한창 나무에 물이 올라서 그 나무에 벌레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나무에 있던 벌레들이 떨어지면은 부모들이 그걸 받아먹기 위해서 요 나무 쪽에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합니다. 먹이 될 만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자리를 했고, 지금 이곳 지형은 보시던 바와 같이 모래지형입니다. 모래. 상류에서 비가 오면서 토사가 밀려서 조그만하게 그 곳불이 형성을 했고, 요 모래가 밀려왔지만은 앞쪽에는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깊은 쪽 수심이 그 2m 이상 되는 그런 수심인데, 앞에 정면에 수문나무도 있고, 아우, 수심 좋다. 너무 좋다. 그나마 이쪽에 물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일단 포인트를 잡아가 대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배수가 이루어져야 자리가 나오고 고기들이 나오는 그런 그 특성의 저수지거든요. 저 무릎 위쪽에 보시면은 물이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로 빠졌어요.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물을 빼면서 본격적인 낚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저수지입니다. 일단은 물을 빼면 뺄수록 여기는 포인트가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곳입니다. 대표성도 지금 짧은데 긴 데로 해서, 긴 데는 뭐 40대 이상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수심을 체크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은 부모들이 그 움직이는 수심 1m에서 2m 전후로 해서 그렇게 찌를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지금 찌를 씌우면서 바닥을 읽고 있는데, 그 잔나무 가지도 있고 밑에 슬러지도 있고, 지금 저 좌측이나 우측이나 좀 울퉁불퉁한 그런 면이 있어요. 부모들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면을 잡아서 일단은 대편성을 하겠습니다. 참 그림 좋다. 뒤에 대나무도 있고. 이런 그림 좋은 데서 참 붕어 한 마리만 나오지만 100점인데. 여름으로 향하는 계절이니만큼 나무들은 울창해지고 잎의 빛깔은 더욱 짙어져간다. 한적한 산속 저수지이니만큼 주변의 경관은 화려하기보다 소박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포인트 좌측으로 형성된 수몰나무들은 그가 점찍어 거둔 핵심 공략 지점이다.
이 저수지가 그 떡밥류가 잘 되니까 일단은 오늘은 떡밥 위주로 해서 떡밥하고 또 혹시나 모를 그 대형어종을 위해서 새우하고 생미끼류하고 떡밥하고 같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향이 굉장히 진한 걸로 태우면 해서 볼 이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못 오고 터가 워낙 세니까 한번 와서는 거의 그 뭐 부원을 못 만날 확률이 많고 꾸준하게 오다 보면 이제 보호대 나온 시기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한 번씩 그 도전을 하게 되죠. 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씩 오니까 또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요 시기에 부원들이 굉장히 잘 되는 시기니까 준비를 해서 그리 왔습니다. 때는 점성을 굉장히 강하게 배스도 보면 뭐 6자 이상 배스 블루길도 굉장히 빵 좋은 블루길 그러니까 잉어도 어마어마한 잉어였습니다. 터가 센 만큼 그 나오는 어종은 한번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놈들이 나와요. 오늘 사실 뭐 꽝칠과거를 하고 그 낚시를 하는 거고 꾸준하게 그 이곳에 이제 내가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요 시기 딱 아카시아가 폈다가 다 한창 지는 시기 농사 이제 모내기를 남부지방에서는 이제 한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제 부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점성이 굉장히 강하도록 해서 그 인위적으로 물을 조금 덜 넣었습니다. 바늘에 오래 붙어 있게끔 그래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건너편 쪽은 수심이 깊고 요 상류 쪽에 붕어들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참 유한으로 봐도 굉장히 멋진 아닙니까? 뭐 스물나무도 있지 버드나무 가지가 누워 있으면서 나무에 사는 곤충들이 떨어졌을 때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수심도 지금 보니까 적당해요. 작게는 1m에서 2m 사이. 일단은 떡밥을 달아서 굉장히 바늘에 오래 붙어 있을 정도로 대편성을 마친 이도원 프로는 미끼를 달고 낚시 준비를 마무리한다. 멋진 포인트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워낙 터가 센 곳이라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어둠을 기다리고 있다. 입질. 자, 자, 이야, 해뜨리자마자 한번 올라오는구나. 어우, 힘쓴다. 어우야, 힘 쩝쓴다. 어우, 어디로 가노? 자, 공기 비기고, 잡혔고. 자, 아, 붕어입니다. 한 마리 올라옵니다. 으차. 어따. 어따, 왜 이리 무겁노? 이야, 잘 놓다. 죽인다. 이야. 지금 해들이 얼마 안 됐는데, 야, 발부터 빼자. 지금 어마어마한 놈이 나신다. 이야,
지금 우측에 8번째 대략 삼사카이고 수심은 지금 저 한 1m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찌를 한 마디 올리고 싹 끌고 가면서 입질을 해주네요. 지금 캠이 꼽은 지가 이제 어둠이 내리고 이제 막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한 시간 만에 그 예상했던 대로 멋진 놈이 한 마리 나와주네. 개편석을 좌측 그 나무, 수벌나무, 나무 가지 밑 쪽으로 그 떨어지는 곤충을 받아먹기 위해서 보호대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좌측에 신경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의외로 지금 저 정면 중간 우측에서 먹이 활동을 하러 들어오네. 이놈이 나와주네요.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맨바닥에서 지금 나와줍니다. 이야, 지금 요, 지금 산란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이 요 새가 나오는데, 하하, 이거 빨리 나와줘야 되겠다. 사이즈가 41, 41.5, 40이 넘네. 이야, 죽이네. 이야, 멋지다. 자, 방생합시다. 이거 지금 막, 알 막 줄줄 산다. 빨리 방생해야 되겠다. 아, 또, 귀한 부분다. 자, 고맙다, 세거라. 아유, 세건다. 조금 이른 시간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조건입니다. 지금 뭐 고요하고 수면 전체가 잔잔하게 그 물파장이 고기들이 움직이는 물파장도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고요합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딱 분위기 좋네. 자, 한 번 더. 고기 개체 수는 있는데 터가 세닥한 이유로 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저수지인데 단시간에 좋은 붕어를 잡기를 원해서 그렇지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공을 들이면은 분명히 좋은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뭐 5자까지 나왔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이리저리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 빼는 그런 시기 물이 완전 빠졌다가 이제 장마 때 물 들어올 때 그때 시즌은 1년에 딱 한 두 번 정도는 좋은 시즌이 옵니다. 고요하다. 밑에 한번 쭉 올리면 좋은데 어서. 야, 반마디 살짝 올리네. 저 뭐지? 아이고 씨, 몸이 움찔움찔거린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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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응차. 야, 결국 물고 사라지는 거야. 응차. 붕어다. 야, 요놈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네. 어디로 가노? 일로 온나? 어우, 야, 샬 큰데? 어, 굉장히 큰 놈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먹나? 이야. 이 볼텐. 잠깐만. 일단 판을 빼고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붕어 한 마리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요놈이 입이 완전 연체입니다. 어릴 때 위에 그 우리 붕어 주눅이라고 하죠. 위턱이 나를 가뿐습니다. 요런 입으로 결국에는 이제 먹이를 먹고 그 내뱉는 도망가는 그런 형태의 입질을 표현했네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좌측 4번대입니다. 물가에 수몰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새싹이 피어나면서 나무 밑쪽에 던지나는 찌가 바닥은 깨끗한 바닥이고요. 수심은 여기 이제 1m 한 1,20 정도 그런 수심에서 은챙이 붕어, 입이 조금 삐뚤어진 붕어가 한 번에 더 나와주네요. 이것도 뭐 제 보기도 좀 그렇네. 일단은 44가 나오네. 40이고 44 정도. 굉장히 큰 붕어인데 아깝다. 야, 이것도 지금 이제 비록 입은 은챙이지만은 네, 그래도 먹이 활동을 하면서 생명이 굉장히 강한 부부입니다. 이게 뭐 체구도 굉장히 좋고. 자, 방생합시다. 아유, 불쌍하다 이놈. 저, 아유, 잘 살다 이놈. 잡기는 잡았는데 굉장히 참 마음은 좀 크시게 하네요. 자꾸 조금 즐거워야 되는데 좀 불쌍하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4자가 넘는 붕어가 두 마리나 모습을 보여주었다. 걱정했던 마음을 말끔하게 날려준 대물붕어의 출현으로 밤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그 후로 특별한 입질은 없었지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밤을 보낸다. 날이 밝을 무렵부터는 가는 빗줄기가 수면을 두드리는데 지금 내리는 비는 아침 낚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야, 찌가. 자, 날이 완전 밝아서 한 마리 나옵니다. 어이구, 샷 좋다. 어, 힘든다. 아, 좋습니다. 붕어입니다. 아, 수몰나무 쪽에서 한 마리 나와주는구나. 아이고, 야, 역시 딱 나올만한 자리에서 놔줍니다. 수몰나무 앞에. 으차차차, 아이고, 덩치 좋다. 우와, 할말 이렇게 만드네. 일단은 바늘을 빼고 이야. 멋집니다. 지금 저 6번대 수몰나무 앞에 던지려도 36대고요. 수심은 한 1m 한 3,40 정도. 그 내심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 수몰나무 고사목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야, 정말 이거 화났다. 이야, 전부 사진 끝내주네요. 힘도 엄청나겠습니다. 잡았다가 얼마나 힘을 쓰길래 놓쳤는데 터가 생긋하게 나오면 대형 붕어들 나오네요.
그 적당한 시기, 적절한 시기에 잘 맞춰서 왔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좋다. 이것도 뭐, 40 한, 2, 3만 되겠다. 한번 재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머리가 묻어다. 엉망인데. 40. 차차차차차차. 아이고, 하나 더 놔줄게요, 엄마. 44. 사장 찍으러 가다가. 카메라, 나도 사장 찍지. 야,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자, 오늘, 뭐, 시기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44cm. 자. 아이고. 이야, 이제 참 올 적에는 붕어, 뭐, 좋은 붕어 한두, 한 마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자, 시기가 우연히 맞아서 사자 붕어 세 마리나 낚았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자, 이제 곧 비가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충분히 손맛도 봤고, 좀 일찍 출산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있으면 뭐 한두 마리가 더 나오겠나마는 뭐 사자 세 마리 잡았는데 더 이상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예. 오늘 여기서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